어렵게 모신 손님들 많은데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. 조심해요. 너 왜 여기 있는 거야? 아니, 나는 꽃... 어? 아줌마! 서로가 웬일이니? 저분이 어머니시구나. 넌 여기 왜 있어? 일하는 중이었어요. 어머님 회사인 줄 몰랐어요. 우리 어머니랑 마주쳐봤자 좋을 거 없어. 가. 그리고 너희 어머니한테도 전해. 오시지 말라고. 이 복잡한 상황에 너까지 껴들 필요 없어. 고마워요. 걱정해줘서. 고맙단 말 같은 거 하지 마. 네 걱정한 거 아니니까. 나도 우리 어머니 걱정해본 거야. 어쨌거나 나랑 우리 엄마도 걱정해준 거잖아요. 그거 고맙다고요. 우리 엄마 바닥 보게 하고 너하고 난 가족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네. 어차피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너의 어머니의 행복이니까. 그래, 편해 보여서 좋네. 근데 나까지 행복한 건 아니니까 내 앞에서 웃지 마라. 준아, 넌 누구니? 아무도 아니에요. 너 윤희 딸 맞지? 안녕하세요. 네가 얘를 어떻게 알아? 왜 둘이 같이 있어? 어? 니를 나 몰래 설마 같이 만나고 있었어? 네 아빠가 소개시켜줬어? 니들 나 따돌리고 몰래 만나고 있었니? 그런 거 아니에요. 감히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? 그만하세요. 얘는 상관없잖아요. 왜 상관이 없어? 넌 어디서 이런 애를 싸고 돌아? 어? 니들 지금 오빠 동생 소꿉놀이하고 있어? 아니, 누가 얘를 여기 들여버린 거야? 당장 내보내지 못해? 죄송하지만 저 여기 일하러 온 거예요. 일 끝나면 가겠습니다. 뭐? 가자. 준아! 준아, 거기서! 거기 서지 못해? 진정하세요. 괜찮아요. 그냥 아는 사이겠죠, 뭐. 손님들 많이 왔다는데 우리 얼른 가요. 난 괜찮아요. 괜찮긴 뭐가 괜찮은데? 괜찮다고요.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. 이해해요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요. 그럼 가라. 가라고. 너 진짜 내가 언제까지 네 앞에서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. 미안하다. 나도 우리 엄마도